말고 그 옆에 이제 원래 네 자리가 서윤이 자리였어. 거기서 하면은 그래도 괜찮았다라고 했는데, 근데 너무 자주 나가서 내가 재미를 못 줄까 봐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나는 근데 형이 불러주실 때면 감사한데, 부담감도 많아가지고. 근데 뭐 감사하지, 매번 불러주실 때마다 바로바로 가지. 새끼 하여간이 존나 겸손해, 개새끼. 너의 속내를 알고 싶다. 근데 뭐 알기 힘들어. 기누다 형도 못 알아. 소룡이의 그 속내는 소룡이를 손절한 그 열혈 팬분만 알수 있죠. 맞아. 마이너즈 방송에서 소룡이의 그 실체를 알고 소룡이 하면 절레절레하는 그 열혈 분이 한분 계시거든요. 많지. 역겨운 짓 했을 때 이제 내가 그때 기누다한테 엄청 많이 혼났지. 그리고 이제 열혈팬 형들한테도 많이 욕먹었고. 이 새끼 씨발 별만 밝힌다. 근데 그런 짓을 많이 했어요.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그때 당시엔 되게 많이 했어요. 지금 하여간에 소룡이 뭐 폼도 오르고 풍선도 야무지게 받았더만. 벌써 10만 개 넘었잖아. 별풍선도 많이 쏴주시더라고. 너무 감사하지, 진짜로.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이렇게 될줄 몰랐는데 감사하죠, 어찌 보면. 유튜브 한번 보잖아. 소룡이 유튜브 본지 지금 한 3일 됐는데, 소룡이 또 유튜브 한번 쓱 들어가 봅시다. 소룡. 오케이. 야, 또 바로 또 뽑았네. 야, 이분은 어때? 아, 주나 모하니님. 주나야 뭐하니? 이 사람은 근데 맨날 그 그랜저 안에 주특기가 그랜저인가? 이 양반은 모르겠어. 이 양반은 근데 배포가 되게 크더라고. 왜? 진짜. 그러니까 뭔가 말하는 게 그 뭐지? 되게 오래된 방송하신 분 같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잘될 거다 이런 걸 자기 스스로 이제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자기 스스로 이제 난 레벨로 높은 사람이라 이런 느낌이나. 방송 잘하네. 둘이 뭐 했어? 그냥 뭐 게임하고 그랬는데, 와, 갈먹쇼 했는데 먹더라고. 그래서 좀 대단하더라. 그건 안 나오는데, 토크만 나오는데. 준하야 뭐하니? 이분도 유튜브 하나? 뭐야, 김인호 뭐야 이 새끼 이거. 하여간에 역캠들이랑 안 역캠 좀 괜찮다 싶은 역캠들은 다 저기가 있네. 유튜브는 안 하네 보니까. 아직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괴하네. 화내? 어디? 저기 준하네요, 뭐하네요, 저기. 있네, 올라왔네. 딱 하나 올라갔구만. 이제 시작했나 보다. 저잘 나왔네, 괜찮네. 아니, 이분이 근데 되게 인기가 많으실 것 같아. 뭔가 재밌는 건 모르겠는데, 솔직히. 털털하고, 감성이 재밌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재밌다기보다는 뭔가 여자 철구형을 따라하는 느낌? 네가 봤을 때 보라 쪽에 재밌는 BJ 누군데? 나는 뭐잘 니, 안. 니 기준으로. 나는 솔직히 말하자면은, 솔직히 그냥 날것 감성, 갓성은? 약간은, 왜냐면 그냥 다 똑같아요, 마이너는. 근데 영차 웃겨. 남자는 영차 영, 여자는 차, 영차, 영차. 영차. 그리고 백두산 받으면 수고하셨습니다고 가. 그게 난 너무 웃기더라고. 백두산 받으면 이제 집에 가시니까. 그게 참 웃겨요. 그거 말고는 나는 잘 그거 말고는 잘. 소령아, 비글즈 시작하고 나서 너 지금까지 이제 오늘도 시조사한테 섭외 갔잖아. 섭외 지금 온 데가 되게 많았고, 너는 그러면은 깐 적도 있어? 없지. 너도 예스맨? 예스맨인데,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싫어하시는 분이 있다고. 소령아, 너는 왜 이렇게 잘해놓고서 왜 그런 데 나가냐? 근데 나는 잘하고 싶은 마음에 나가서 더 열심히 하자는 마인드인데, 그렇게 보시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좀 그래서 걱정이. 약간 좀 시청자들한테 민심 안 좋은 사람들한테는 가기가 좀 애매하잖아.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형들한테 좀 여쭤보려고요, 다음에 만나면. 그럴 생각이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우당탕 지수였지. 그래서 너 우당탕 지수 안 올렸잖아, 네 유튜브에. 시발년아. 그래서 하여튼 방송 잘하지 않아? 우당탕 지수? 우당탕 지수님 방송 잘하시지. 우당탕 지수님 방송 잘하시고. 그 재밌어, 그분은. 재밌더라고. 그 여자분들 중에 난 잘하신다고 생각해요, 우당탕 지수님은. 마이너준 요즘 잘 돌아가냐? 어떻게냐? 마이너즈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워낙 잘 되고 있고, 김유다 형도 한 번씩 오시고 하셔가지고 잘 돌아가고 있어요, 엄청. 뭐 그러면 너 스케줄은 이제 뭐 남은 것도 뭐 있나? 이렇게 내일 마이너즈, 아침에. 내일 마이너즈? 마이너즈는 어차피 뭐 맨날 하는 아침 점호 같은 거 아니야? 거의 하목토일 꾸준하게 하고 있지. 이번에 그리고 소룡이가 저는 솔직히 20대 때 이렇게 막그 항문 내시경? 그 뭐, 내시경 이렇게 해가지고 몸에다가 그 똥구멍에 넣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 여러분들.
그거를 얼마 전에 이렇게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단톡에다가도 이렇게 사진 올려놓고 저기 했었는데 너 벌써부터 건강관리 오지게 하네. 그게 아니라 갔는데 위가 안 좋대. 그러니까 그 말하더라 푸드파이터 이런 걸 내가 예전부터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늙었대. 그래서 이제는 자제하래. 푸드파이터 이런 거. 아 위가 안 좋대? 그래서 나는 걱정인 게 뭐 몸에 적신호가 있어가지고 병원 간 거야? 어, 아 그러니까 요즘 적신호라는 게 이제 일어나면 머리도 어지럽고 해서 어지러워? 어, 그 한 번씩 그냥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건지 몸이 이제 아픈 건지 몰라가지고 그래 건강검진을 한번 받아보자 해서 받았는데 이제 2주 뒤에 결과 나왔는데 솔직히 조금 위가 안 좋다는 얘기 듣고 나 솔직히 충격을 되게 많이 받았어. 아 내가 몸 관리를 진짜 못하는구나. 목토가 진짜 위험한 거구나. 그래서 형들도 진짜 건강검진 꼭 받았으면 좋겠어 진짜로. 모르니까 혹시 삶이. 나는 먹토가 안 되더라. 나는 토를 못 하겠어. 그러니까 토를 혀를 뭐 넣고 암만 개질할 눈가리 뽑아쳐 나오면 뽑아져 나오지. 나는 토는 못 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난 다 소화를 시키는 편인데 아싸리 내가 더 낫지. 토하는 거보다는 여러분들. 어, 그렇지. 어, 아싸리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소화를 시켜버리는 게. 아 그랬구나. 그래서 철구 형도 진짜 제가 봤을 때 위험해요. 저 술 먹고 토한 거는 여러분들 여기서 너무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바로 나와버린 거야. 왜 하고 바로 나와버린 거야. 토가 아니야 그거는. 소, 여기 위에 있던 게 나온 게 아니야. 어 그랬구나.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슬슬 뭐 좀 슬슬 출발 한번 이제 해볼까 하는데 여기서 지금 얼마나 걸리냐 랄프야? 여기서 한 20분 정도 걸리네요. 20분 정도? 오케이 여러분 그러면은 정확하게 4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40분에 출발하도록 하고 그렇게 할게요. 예. 아니 형 오늘 뭐 했어? 난 어제 그냥 뭐 전기랑 방송하고 그러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지. 아 전기님이랑 고기 먹으시더만. 어제. 근데 전기님은 봤는데 뭔가 약간 매력적이시더라. 뭔가 느낌이. 약간 처음 그냥 보자마자 매력적이다는 느낌을 받았어 나는. 전기 파급력이 오지기네. 어 그래? 어, 풀영상 어제 올렸는데요. 그것도 조회수 잘 나오더라고. 어, 전기님. 원래 그러니까 닉네임이 형 방송에서 전기님으로 이제 활동을 오래 하신 분이네. 내 방송 이제 패널인데 이제 그게 같이 토크온하면서 걔는 일반인이야. 방송도 안 하던 애였는데 일반인인데 그 정도 파급력이면은 유튜브의 어떤 신흥 강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전기랑 요즘 좀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지. 그나저나 소령이도 이제 진짜 철구 정말 오랜만에 보고 하는 건데 집에서 이렇게 그런 거 있지 않아? 뭐? 비글즈 멤버가 있는데 나랑 철구랑 하고 나랑 남순이 아 나 남순이랑 철구랑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고 하면은 솔직히 집에서 철구 방송 보면서 좀 약간 불러주는 걸 좀 기다리거나 그러지 않아? 아니야 나는 오히려 반대야. 왜? 왜냐하면 불러주면 감사한데 근데 내가 거기에 봤을 때 내가 맞는 자리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잖아. 근데 안 맞는 자리에 내가 있으면 어색할 수도 있잖아. 아 진짜로? 그러니까 맞는 자리면 아 내가 가고 싶다 이런 느낌인데 안 맞는 자리인데 안 가기 잘했다 이런 느낌? 약간 거기 뭐 불러주시면 감사하긴 한데 약간 그런 게 있지. 이 새끼 존나 철구바라기야. 진짜로. 네, 소룡이도 존나 철구바라기야. 아니 솔직히 자다가 그냥 바로 뛰쳐나오고. 아니 그거는 뭐 당연한 거지.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있나? BJ 중에 안 하면 또라이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한대요. 철구 형이 씨발 자빠져 자고 씨발 뒤질라고 해요. 그럼 알아. 얘 1초만 일어날 것 같은데 진짜로 나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좀 형이 다 까발 척척하는 거 역겹다고. 소룡이가 척척을 한다. 근데 예전에 소룡이 방송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 X파일을 받았어요. 그래서 봤는데 이 새끼 상당합니다. 이 새끼도 상당한 과거 전력을 가지고 있는데 족밥집 많이 했지. 족밥집을 많이 했다. 맞다 진짜. 나는 인정할 건 인정해. 옛날에 역겨운 짓도 너무 많이 하고 지금도 뭐 막말로 역겨워요. 근데 척척이라기보다는 뭐 현실적으로 말한 거예요. 저는 그냥 현실적으로 말한 거 제 머릿속에 있는 말을 한 거예요. 뭐 해봤자 의미가 없어서 뭐 다른 말 해봤자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야 그리고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그거 저기 족구 대결 있는 거 알지? 아 족구가 아니라서 풋살 대회 있잖아. 너 축구 좀 하냐? 괜찮냐? 축구 너 다리가 안 좋아가지고. 나는 괜찮아. 난 다 나왔어. 근데 형이 이제 골키퍼잖아. 우리가 근데 연습 난 진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그래도 요즘에 진짜 거짓말 오바를 하는 게 아니라 산책을 해. 산책. 혹시 그러니까 그리고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유산소 운동이라도 그래도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철구 형이 그리고 하기 전에 뭐 한다고 했었거든. 근데 뭐 말씀이 없으니까. 야 우리 야구 때 우리 진짜 우리 그날 전날 가서 연습한 거 진짜 결과가 진짜 잘 나와가지고 너 돈 받았어? 아니 그건 안 받았지. 어? 우리 다 받았는데? 아 그래?
아 진짜로? 못 받았어? 아니 아니 뭐 근데 나 200만 원 입금 받았는데. 어 진짜? 어. 상금 1000만 원 그러면 200만 원 아 너 빼고 줬나 보다. 아 뭐. 왜? 아니 나는 근데 그런 거 상관 안 했는데 아 진짜 형 받았어? 안 받았어. 아 안 받았어? 아. 안 받았어. 아 이 새끼 찐텐 살짝 보려고 예 살짝 놀려봤는데 예 어 안 걸리네 이게 어, 굴하지만 아직 안 들어왔어 어. 근데 형 말대로 우리가 근데 형이 야구 치자고 했잖아 어. 진짜 잘한 건데 왜냐면 형이랑 나랑 어찌 보면 그래도 했잖아 한 그릇이 굳이 한 그릇이 했지 어, 그래서 야무지게 이겨서 기분 진짜 좋았어 그때 그래 씨발 롤만 안 하면 돼 우리는 진짜로 롤은 진짜 씨발 에바야 야 지금만 솔직히 얘기해보자 롤 진 거 누구 때문이야 롤 솔직히 말해가지고 근데 철구 형이 막말로 저거 조금 우리가 그거 한데 억지로 이겨보다 파이팅하자 파이팅하자 그건 있었지 어. 약간은 누가 제일 못했냐고 너랑 나 나야 씨발려 너야 씨발려나 이거 했어야지 개새끼야 어, 나야 솔직히 왜냐면 아. 나도 마지막에 말아먹어서 이 새끼고 뭐 어. 화곡동에서 분내 맞고 오더니 씨발람이 약간 좀 어? 어 저기 되어졌네 자 일단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슬슬 이제 출발하도록 할 건데 일단은 저희 가가지고 막 근데 BJ들끼리도 예의가 있어요 뭐냐면은 진짜 진짜로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가가지고 열을 재는 거고 혹시 모르니까 이 새끼 꾀병이면 이 새끼 좀 아까 뭐라고 하셨죠? 37도 이하 37.5도 그러니까 사람 온도가 36.5도잖아 그치. 몸 그 체온을 쟀는데 37.5도 이상이다 아, 그러면은, 그러면은 진짜 아프구나 이렇게 인정 근데 안 아프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가서 우리가 아, 뭐 어, 너 어, 방송을 하든지 아니면 목욕탕에서 방송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아니 근데 형 37.5도 이상 나오면은 우리도 못하지 않나 방송을 같이? 아니 걔 근데 코로나 저기 했대 어. 그 검사했대잖아 아니 근데 감기 걸릴까 봐 그러지 아 좆밥이가 아 그건 맞지 그래 그냥 솔직히 BJ가 곧불 정도 걸리면은 곧불은 솔직히 우리한테는 저기 아니지 질병이 아니지 어. 소룡이도 근데 보면은 좀 잔병치레는 잘 안 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보니까 방송 존나 자주 하고 일단 이 새끼 존나 더러워 처음에 왔을 때 걸레밭 냄새 와가지고 걸레밭 냄새 진짜 나가지고 처음에 진짜 좀 식겁했어요 아 씨발 이 새끼 냄새 좆대네 어 냄새 진짜 존나 나가지고 아 처음에 진짜 그랬었거든 아 너보고 씨발 이 새끼가 돼지야 씨발 똥돼지야 이 새끼야 그렇게 따지면 5대5야 어, 네가 봐도 어, 형 좀 살 좀 뺐으면 어, 좋겠냐? 근데 형은 근데 살 빼면은 형이 요즘에 유튜브 보면 형 옛날 모습 많이 올라오더라고 어. 어 근데 형 진짜 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나 빼든? 근데 형이 근데 빼면 또 비호감이 될 수도 있어. 지금 너무 좋아. 와 진짜. 살 뺐는데 어떻게 어, 비호감이 돼? 어, 그러니까 어. 난 지금 봉준이도 약간 그런 어, 타입이지. 난 형이 지금 너무 좋은데 그냥 어. 요 뱃살 조금만 어. 얼굴살은 그대로 놔두고 뱃살만 조금. 네가 봤을 때 비글즈 솔직히 얼굴로 따지면은 뭐 남순이가 당연히 1등이고 남순이 빼고 네가 한번 그 네가 봤을 때 비글즈 생긴 근데 거 솔직히 순이. 어. 솔직히 다 막말로 성형했고 성형 안 했다 칠게 형이 그래도 탑3 안에 2 안에 들어 아 이거는 백트야 아니 웃기라는 게 아니야 이 새끼가 내 자존감을 존나 올려줘 아니, 보면은 항상 왜냐면은 성형을 한 거 안 한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양반은 성형 아예 안 했잖아요 어 물음표 물음표라고 하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 진짜로? 어. 개소리네 개소리네 씨발 코트 실제로 만나면 한마디 못할 새끼들이야 괜찮다니까 나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그럼 진짜로 정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만이 아니고 이제 슬슬 정말 출발할 거고 가서 이제 좀 체온도 좀 재고 얘기도 좀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어. 아이고 네. 아이고 넷넷도라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이제 바로 싸로 맞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37도 이하면은 바로 대가리 때려라 이거. 오케이 하기. 바로 자, 준비하도록 할게요, 형님들. 랄프야, 방금 바로 넘겨. 형님들, 저 담배 한 대 피우고 가겠습니다. 형님들, 10초만 기다려주십시오. 아, 이거 좀 맡아줘. 네, 지금 흡연 중이셔서 제가 글로 가겠습니다.
아이고 형님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바로 갈 준비하도록 할게요. 13초 걸렸다고요. 와 지린이. 아까 옷을 내가 입고 와, 우와. 서령 개인이라고 하지 저도 여자 좋아합니다. 척척척이 아니고 당연히 남자 여자 안 좋아하면 이거 노래이죠 인죠?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남순이 형 뭐 하시냐고 몰라요. 예. 야 소령아 옷 입어라 춥다. 구라치네라고 하는데 뭔 구라야 당연히 여자 좋아하지. 반팔티 입고 가냐? 반팔티 입고 가려고. 남순이 남순이 형이 못 뺐는데요. 옷 좀 사자고. 옷이요? 이거 시청자분이 선물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생일이라고. 근데 저는 일단 방송을 하기 때문에 바로 속옷이 입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 야, 안 할게요. 너 걔 아니냐는데 입마라 이 씹새끼야. 족밥집 그만해. 여자 좋아한다고 이 병신아. 몇 번을 얘기하냐. 뭐 남자를 왜 좋아해 내가 이 삥다리 같은 새끼야. 노 집이고 코트 형 집이요. 예. 소령 안경 좀 바꿔라. 아, 예, 알겠습니다. 또 오맸네. 이게. 소령아, 가발 좀 쓰고 다녀라. 아리님이 사주신 거. 아, 그게, 제가 가발을 못 쓰는 게, 가발 쓰면 여기다 여드름이 나요. 여드름이 나가지고, 바로, 간지러워요. 그래가지고 안 씁니다. 그래서 저는 머리가 짧은 게 오히려 나아요. 아시죠? 머리에 여드름 나시는 분들. 그래서 저는, 짧은 머리가 더 좋아요. 예. 소령아 안 춥냐? 예, 안 추워요. 소령아 여성분한테 갑독 답장해라고 하는데 족구야. 네가 하고 싶은 걸 나한테 대입시키지 마라 이 씨발년아. 네가 하고 싶은 거를 그분 방송에 열흘 배 날아라 네가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어떻게든 지가 하고 싶은 걸 나한테 어떻게든 대입시켜가지고 나한테 시키고 지랄 발광을 뜨네 이 꾸룩머인 같은 새끼가. 적당히 하세요. 예. 랄프님, 아 랄프님이요? 소령아 왜 눈 감고 말아요? 눈 뜰게요. 소령님 약간 김주영님 닮았다고요? 아 진짠가요? 아유 감사합니다. 소령아 흰색 말고 검정색 속옷도 입어주면 안 되냐라고 하는데 아 예 알겠습니다. 이 새끼 35이신 거예요? 28입니다. 오 뭐야? 힙합 스타일 오늘 뭐야? 약간 힙합 느낌 나는데? 아지매 느낌? 가자. 오케이 하자. 마스크 있어? 응. 오케이. 반말하지 마. 씨발려나. 갑자기 개씨발. 일단 갑시다 형님. 가자 가자. 나도 철구 형을 안 본 지가 어찌 보면 저도 한 2주 된 거 같은데? 진짜. 2주 정도 된 거 같아요. 그지 오래됐지 좀 됐어. 뭐지 생각을 오래됐네. 이 방송에서 맨날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래됐네. 같이 봤는데 실제로 또 안 봤어. 누가 됐고. 아 뭐지 이상하다. 야 좋다 풍경 진짜 좋다. 아 고맙습니다. 맞아. 여기는 방금 튕기자. 여러분 잠깐 튕길 거예요 여러분들. 채널 고정 해주시고. 야 달달하고 막 그거 진짜 뭐
아 저기 있다. 가자 서령아. 아니 형 밥 언제 먹었어? 나 아까 한 2시간 전에? 밥 먹었어? 가가지고 아 가가지고 철구 형이랑 막 거기서 막 컵라면 먹고 거기 목욕탕에서 먹으면 진짜 달달할 것 같긴 한데. 아니 또 그 새끼 또 약간 방송 또 강박증 있어가지고 또 재밌게 하려고 안 나올 것 같으면은 바로 안 할 것 같아서 그냥 우리가 해도 문제야. 만약 했는데 시청자 수 안 나왔다 그러면은 이걸 왜 했어 씨발년하세요. 존나겠지? 아 인정. 오 뭐야 여러분 일단 랄프가 여기 놔두고 와가지고 오케이 서령아 들어가자. 오케이 네가 네 거 사다 놨거든. 저 저거를 이거 철구 형 거야 나는? 어 하나 오, 네가 대박. 네가 노란색 주고 내가 빨간색 주고 하면 되겠다. 와 감동이다. 와 빼빼로 오늘 또 갔네. 와 고맙습니다. 야 이건 진짜 소름이네. 이건 진짜 먹어야 되겠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초콜릿 없나요? 초콜릿? 빼빼로 되어 있는 빼빼로 아닌가? 그지 빼빼로 되어 있는 저기 해야지. 아니 형 아름 누님한테 빼빼로 받았어? 아니 안 받았지. 왜 와? 아 우리는 뭐 그런 거 챙기기 좀 저기 하지. 어 그래? 어 뭔가 아름 누님이 뭔가 챙겨주실 거 원래 같은데. 커플은 여러분들 진짜 크리스마스 뭐 1주년 그 빼빼로는 솔직히 10대들의 전유물이야. 인정? 어. 아 그것도 맞긴 하지. 너보다 어려워 개새끼야. 그래도 뭐 형수님이니까 말 편하게 해 아름이한테는. 뭐 형수님이라고 저는 뭐 외지레 형님이든 아름님이든 형수님이기 때문에 그래도 존칭을 합니다. 계약 후 뭐라고? 어, 아 계약 그런 거 아니겠지. 그치. 아니 근데 아름 형님은 요즘에 방송 맨날 아침부터 저 거의 새벽부터 계속 하시던데? 지금 못 받았던 풍선 지금 뽑아내려고 오늘도 잠깐 낮에 어머니랑 방송 했는데 3만 3천 개 넘게 받았다더라고. 오. 야무지게 받았더라. 열심히 하시구나. 일단 여러분들 랄프가 지금 제 핸드폰을 놔둬갖고 랄프가 지금 핸드폰만 챙겨서 오거든요. 그것만 하면 되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예. 아프다는데 할 거 없으니까 저런 새끼는 쳐내야 돼. 비응신 새끼야. 실제로 아프가지고 가는 건 이 그래, 말도 안 돼. 그래 씨발라마. 이런 애들이 존나 많아. 강퇴시켜. 야 저런 새끼 강퇴시켜. 그러니까 이제 존나 일부러 내 방송에 와서도 형 욕하고 철구 형 욕 아무 이유 없이. 너는 방가를 잘하더라. 근데. 어 그냥 무조건 불레가지. 왜냐하면 그런 게 한 명 두 명 놔두잖아. 이 새끼들 모여가지고 이제 그 지들끼리 싸우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강퇴야. 그치 그치. 채용계랑 챙겨왔어요. 채용계하고 좀 재고 그러고 좀 얘기 좀 하고 편하게 진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좀 인정. 이거는 솔직히 우리가 이걸 주작으로 했다면은 좀 이게 진짜로 막 보라식으로 하려고 했었다면은 철구의 강박증은 오늘 빼고 방송하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새벽 시간에 철구도 뭐 외지레랑 같이 방송 많이 키고 그렇게 해. 그런 것도 좀 이해해 줄 수 있잖아. 어 랄프야 왜? 죽었어. 아니 저기 힐링 방송 플러스 병문안 방.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형님들이 오늘 또 내가 봤을 때 기다리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약간 비글즈 방송을 그치, 그래서 그치. 약간은 그치. 좋아하실 것 같은데. 여기 여기 있어. 빨리 빼야겠다. 너 갑자기 오니까 저 빨핑 생기네. 벨트 매시고 이렇게. 출발해 출발해. 마 제일 안 아픈 게 제일 낫죠 솔직히. 뭐 걱정 안 하는 걱정 시켜 드리는 건 안 아픈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게 철구 형은 제가 봤을 때 폭파 이런 거. 그 나는 철구 형이 소름인 게 방송에서도 말하는데 그게 심해. 그냥 담배를 1분에 하나씩 피워. 형 알지? 이건 맞잖아. 담배 존나 많이 피지. 난 진짜 그거 보고 소름 끼쳤다니까. 담배를 폭파한 줄 알았다니까. 그럼 검사 받긴 해야 돼, 걔도. 담배를 1분에 한 마씩 펴.
1분에 1담 하는 거 보다 이 사람 지금 뭐 이거 진짜 이거 보거든 나 못 믿었어. 그게 왜 피는 거냐면은 지금 강박증 때문에 그래. 강박증 때문에 뭔가 좀 막 텐션 빨리 올려야 되고 하니까 담배 피고 하면은 뭔가 좀 심장이 두근두근한 그런 게 있거든. 나 진짜 너무 그때 걱정됐어요. 1분에 하나씩 피고 그러니까 뭐 얘기할 때도 피고 얘기 끝나면 피고 맞아. 뭐 밥 먹을 때 피고 배그할 때 피고 다음에 핍시다. 오. 아니 그 형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입담 하는 것 같아. 아니 아니야, 오빠가 입담 아니야. 입담은 아니야 진짜. 아 입담 아니야? 아니 나는 그 형이 왜냐하면 너무 스피드하게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안에서 피는 게 아니고 입으로 맞아. 이런 느낌이라니까 진짜. 그래서 입으로 그냥 일부러 그 시원한 맛을 느끼려고 하나 알잖아 형 캡슐 맛만 느끼는 거. 아니 속담이고 좀 보면은 좀 특이하긴 해. 보면은 진짜 이제 좀 건강관리도 하고 그래야 될 때가 됐는데 30대 되면 솔직히 진짜로 이제 건강이 확 급격하게 니네랑 좀 체력이 다르단 말이야 30대들은. 그치. 근데 좀 과하게 하긴 해 철구가. 그래서 나는 철구 형이 그리고 커피도 많이 마시잖아. 커피도 엄청 마시지. 커피도 많이 마시고 입담도 하고 막 핫식스 이런 것도 먹고 이 최악의 내가 봤을 때 안 좋은 걸 다 한단 말이야. 그치. 누가 근데 좀 그거 말려주고 해야 될 것 같아. 말이 안 되는 수준이야. 근데 외질이 못 말린 거면은 아무도 못 말려 내가 봤을 때는. 진짜 그나마 지금 아파가지고 인후염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인후염이랑 편도염이랑 좀 다른데 인후염 같은 경우는 이게 진짜 담배 필 때 그 담배 마시는 그 연기만으로도 목이 엄청 아파요. 그래가지고 아마 담배 지금 못 필 거야. 아 진짜로? 그치, 아 그러니까 따끔따끔 해가지고 여기 그치, 못 피워 못 피워 아예 못 피워. 아 갑상선이나 인후염 걸려봐서 내가 알기 때문에. 와... 아니 형도 근데 내가 봤을 때 현도염 그냥... 아니야 여러분들. 인후염이야 인후염. 잘못 썼어. 근데 형도 나는 담배를 그렇게 많이 핀다고 생각 안 하거든? 그냥 그치. 일반적으로 나는 그냥 좀 근데 초구랑에서 나도 많이 피긴 해. 그치 옆에서 이제 피니까 그치 피고 싶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철구 형이 그거를 많이 펴서 그게 연달아서 따다다고 와서 더 심해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치 남순이랑 나랑 철구랑 많이 좀 바람에 피긴 하지 만나서. 아 요즘엔 역류성인 호두염이 유행한다고요. 근데 일단은 걔가 그 주먹이 운다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갑자기 확 아파졌단 말이야. 주먹이 운다를 그니까 고성이랑 갑자기 있잖아. 몸을 빡 해서 그런가? 그게 엄청 힘들대. 너 안 해봤냐? 난 해봤지. 근데 이렇게 하잖아. 계속 거리잖아. 넌 안 아팠어? 아니 나는 근데 몇 대 맞고 나는 그냥 얼굴이 붓고 그런데 뭐 아픈 거 그런 건 없었어. 그냥 얼굴이 붓고 씨발 눈 아프고 그런 건 있었는데 그냥 몸이 아프진 않아. 누구랑 했는데? 옛날에 점중만인가? 중만이랑도 하고 또 다른 친구들이랑도 시청자랑도 하고 그랬어. 시청자랑 주먹이 온다 그랬다고? 주먹이 온다. 왜? 그냥 짱나게 해서 악플로 그냥 와라 해가지고. 진짜로. 이 새끼도 미친 새끼네. 아니 일반인이랑 주먹이 온다를 왜 해? 만약에 일반인 그 다쳐버리면은 그거 저기 문제 될 수도 있는데. 아 진짜로? 그런 것도 하고 이겼어? 내가 이제 이겼긴 했는데 그 양반 이제 근데 방송하게 됐지. 아 진짜? 그거 이후로? 그 양반이 점중만이야. 아 진짜? 점중이라고 불리는 분이 그분이야? 점중만이라고 지금 엄상용 독사판 거기 들어가 있어. 아 나는 그 스타의 점중이라고 아니야, 하는 그 형님 김민중 형님이시고. 아 다른 사람이야? 그래서 뭐 그렇게도 했는데 와 근데 철구 형이 근데 나는 솔직히 진짜 나는 며칠 더 골고루 할 것 같은데 이게 쉽게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쉽게 안 났지. 이게 근데 일단은 좀 그 쉬는 게 이게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중요하고 근데 만약에 그치. 이제 갔는데 이 새끼 막 배그하고 이거 담배 뻑뻑 피면서 그러고 있으면은 진짜 그거는 문제인 거고. 또 비글즈 방송 기대하셨던 분들도 은근히 많았기 때문에 오늘 사실 좀 취소된 게 저희로서는 솔직히 좀 안타깝죠. 좀 왜냐면은 너도 사실 비글즈 방송 때 좋잖아. 당연히 좋지. 우리가 그게 왜 좋냐면 뭐 시청자 수가 많이 보고 뭐 우리 걸로 켜주고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비글즈 할 때만큼 뭔가 진짜 막 벅차오르는 그게 있어. 우리가 진짜 오늘 뭔가를 보여주자. 뭔가 이게 나도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막 나 울고 막 그랬잖아. 근데 형들이 다들 형도 마찬가지로 공부 서 있어 뭔가 신경이. 맞아. 약간은 되게 예민한 것 같아. 그치. 그런 게 보여. 그 정도로 형들이 신경을 많이 쓰시고 남순 형 같은 경우도 그 뭐야 타이네놀인가 그거 약 있잖아. 그거 계속 드시는 거 보고 나도 와 진짜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근데 타이레놀 같은 경우는 이게 두통이 가라앉기 위해서 저기 하는 건데 남순이들이 좀 뭔가 화병 같은 게 좀 있어. 그래가지고 그걸 좀 가라앉히려고 하는 거고 그런 거라서. 그리고 여러분들 채팅창에 뭐 이간질 같은 거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이미 그 좀 어느 정도 얘기가 된 상태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느닷없이 저희가 야 족구 아프댄다 야 이거 가서 유튜브 각 잡자 이게 아니잖아 여러분들. 예 저희 왜 진심을 몰라주세요. 예? 이거는 진짜 아니라고 봐요. 좀 이간질 좀 자꾸 좀 적당히 해주시고 예 바로 좀 쳐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뭐 다 좋잖아. 이제 아픈 모습도 어찌 보면은 진짜 방송인들이 뭡니까. 예 방송인들이 이제 특히 진짜 프로방송인 같은 경우는 내가 아픈 모습도 방송의 일부야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그 보여주고 진짜 아픈지 궁금한 사람들도 많을 테고. 이게 BJ들이 그게 있어. 너도 만약에 장기 유방을 막 한 3-4일 쉬었어. 3-4일 쉬고 딱 방송하려고 하는데 4일째 딱 돌아오는 날 갑자기 몸이 존나 아픈 거야. 그럼 너도 방송 못 하겠다고 또 좀 더 쉬어야 될 것 같다고 쓸 때 눈치 보여 안 보여? 보이지. 눈치 존나 보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막 감스트 같은 경우도 이번에 요로 결석 때도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시청자분들한테 인증하고 막 그랬잖아. 민심이 안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아픈 거를 납득을 안 해줘. 아프면 아픈가 보다. 이게 솔직히 글로써 이렇게 아, 여러분 어디가 아프네요 뭐가 어쩌네요 그거보다는 진짜 아픈 게 뭔지 보여줘야 아 얘 정말 아프구나 이게 아~ 보인단 말이야. 군대랑 똑같아. 군대에서도 어디 아픕니다 이래도 잘 몰라. 모르는데 진짜 어디 부러지거나 막 피가 나거나 그럼 진짜 아픈 거 바로 인정이거든. 그것처럼 제대로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긴 해요 여러분. 그래서 뭐 좀 온도도 좀 체온도 좀 재고.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철구 형 지금 가잖아. 내 개인적인 생각 철구는 자는 척 할 거야. 아 진짜로 내 개인적인 생각 자는 척 하는 코 골면서 자연스럽게 왜 왔냐 그러면서 그렇게 할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자는 척 할 것 같아. 맞지 나는. 맞지.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채팅창에서도 그 얘기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뭐 평소에 신뢰 때문에 아파도 아픈 것 같지 않게 느껴지고 주작이네 어쩌네 뭐 이런 얘기 막 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 신뢰가 그래서 아픈 게 더 억울한 거야. 진짜 아픈데 이번엔 정말인데 양치기 소년 마냥 그런 걸 수도 있지. 그렇기 때문에 창문 닫았는데 지금 랄프가 지금 한 180 정도 밟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차 내부에서 좀 이해를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창문 닫았어요. 예, 지금 180 밟고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겁나 빨라요 지금. 예. 말이 180이라는 거지 그 포스 낸다는 거죠 형님. 180은 또 밟습니다. 굉장히 빨리 가고 있긴 해요. 지금 빨리 가고 있어요. 근데 진짜로 저도 철구 형을 어찌 보면은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 좀 어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맨날 너네 둘이 좀 얘기 좀 하긴 해야 돼. 왜냐면은 솔직히 뭐 좀 이렇게 비글즈 멤버들한테 품앗이를 많이 해줬잖아. 나랑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남순이랑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성태랑 하고 막 이랬잖아. 근데 이제 소룡이랑은 이번에 좀 많이 못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좀 그런 얘기도 좀 하고 네가 좀 표현 좀 해. 아 형님 좀 괜찮으십니까 하면서 얘기도 좀 하고. 아니, 근데 카톡으로 내가 맨날 해. 그래도 아, 개인 카톡으로? 와 씨발 나 알람 켜져 있네 이 시간. 와 소룡이 나 개인적으로 카톡 하거든. 단 한 번도 답을 해준 적이 없어. 그래서 난 오히려 근데 그게 나았는데 일십이야? 일십 할 때도 있고 그냥 일이 안 없어질 때도 있는데 단 한 번도 안 해서 나는 그러려는. 아니 얘기 좀 해 가서 왜 다 이제 답장 좀 해달라고. 아니 근데 오늘 그걸 나는 섭섭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게 오늘 영민형님이 전화가 오셨더라고 나한테. 나 연락처를 모르시는데 근데 철구 형은 답을 한 번을 안 한대. 그래가지고 나를 통해가지고 형들 발 사이즈 물어본 거야. 아 그래가지고 내가 형들한테 이제 형들 발 아 축구화를 진짜 맞춰주나? 오 대박이다. 이번에 그 풋살 대박인데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철구 형이 답을 워낙 안 해주시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으시다 보니까 사이즈를 물어보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근데 남자 발 사이즈 250은 난 처음 듣는다. 아 나 성대형 250이라는 거 그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 졸라 아담한데 전족 씹는 것도 아니고 소룡 아니 그 성태가 그 나는 이제 내 발 사이즈 275 그래가지고 소룡이가 이제 단톡에다 얘기했어요. 철구 형이 답장 너무 안 해서
비글즈 팀원들 발 사이즈 한번 물어보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는 275야 서룡아 했는데 성태가 갑자기 나 250 이러는 거야. 어 진짜 250이면은 여자 발 사이즈인데 어떻게 발이 그렇게 작을 수가 있지? 그니까 나도 아니 형은 그래도 키가 있으니까 270에서 275가 많아. 그지 그지. 성태 형도 솔직히 한 170 정도 되는데 250이면 내가 봤을 때 진짜 발이 아담한 거야. 손도 내가 봤을 때 아담할 것 같은데. 걔가 그렇게 작았었나? 진짜? 어 한 250. 근데 이 남자 250 진짜 작은 거예요. 남자가 그래도 한 265? 260 진짜 안 나? 개인적으로, 객관적으로? 270, 265, 270 이렇게 신지. 265가 원래 국룰이야, 아, 한국. 국룰. 남자 한국사 260이다. 근데 좋은 게 신발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예쁜 신발 많이 신을 수가 있어. 아, 약간은 그래? 약간 예쁜 신발들을 많이 신을 수가 있어. 그리고 신발이 뭔가 웃기더라고. 그러니까 270이면 신발이 별로 안 예뻐. 한 260에서 265, 260이 신발이 예뻐요. 신어도 그런 게 있어요. 봐봐, 아시는 분들 아시네. 나 290이라 혹시 농구 선수인가요? 290은 농구 선수일 것 같은데. 290은 소름이네. 야 그러면 저 결국은 그 족구 신발 사이즈 알 뭐 근데 창현 형이 265라 해서 265 신겠지. 창현 형은 그걸 또 잘하네. 나도 신발을 뭐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근데 신발이 뭔가 몰라도 근데 신발이 아담한 걸 신으면 더 태가 나더라. 긴 거는 뭔가 발이 크면은 뭔가 신발이 길어가지고 별로 안 예쁜 것 같아 나는. 290 많으시구나. 생각해도 많네. 와 400은 오바지. 400은 중국에서 그 야오밍 선수 그분이지. 루카쿠가 410이라고요? 와 소름 끼치겠다. 한 대만 좀 가겠다 발로. 410이면 290. 얄팔 가는데 얼마나 걸려? 9분이요. 9분? 거의도 안 돼. 가깝다니까. 그래서 인천 사면 좋아. 야 너도 이사 좀 해라 이제. 돈 좀 벌었으면. 열심히 벌어서 1년 뒤에 이쪽으로 올게요. 인천? 뭐 형이랑 얘기해보고. 아 너 또 그 친구들이랑 같이 살았다며? 아니야 친구들도 이제 요번에 친구 한 명 고향으로 가고 그 친구 잘 안 됐어? 아니 잘 됐는데 이제 자기가 열심히 달렸어. 나랑 같이 왔는데 하루도 안 쉬고 일만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3개월 정도 자격증 따고 쉬고 다시 올라오고 3천 벌어? 그래가지고 자격증 따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랑도 이제 가는데 또 친구가 올라올 것 같아요. 저는 서령아 안녕. 봉래기통이요 사라에. 용아 너 이사 간다고 1년 전에 얘기했잖아. 근데 나는 지금 2년 계약이야. 이제 1년 됐어. 그래서 모르는 거야 아직. 네가 부천이구나. 부천. 그럼 이제 근데 아직은 같이 살지. 그래 반갑다. 안 자냐? 봉래기통 구찬성이 내 방송 오는 애들 왔네. 그럼 인사해줘. 안녕 영동코야. 반갑다. 아유 사업가 소름이 잘 챙기네 아주. 근데 난 인사하는 거 좀 좋아해. 인사하고 그래? 이러면서 이제 소통하고 이러면 재밌거든. 근데 내가 이제 시청자 없을 때부터 그런 걸 계속 해오다 보니까 그런 게 습관이 돼 있어. 그래서 인사하는 거 좋아해. 새끼 역캠 같네. 반갑다. 와 채팅자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와. 나도 어서 와봐. 안녕. 야, 인사 그만해, 씨발년아. 인사 좀 해줘, 이 개새끼. 그래야지 별 터지지. 너가 그래서 부산 많이 받는구나. 인사만 해줘도 막말로 100개씩 싸주세요. 진짜? 형도 인사해줘 봐봐. 인사해주면 100개 터진다니까. 진짜로? 나 인사 한번 해볼까? 나 형이 딱 봤을 때 인사해줘야 될 것 같다. 100개 터진다니까. 안녕. 야라킴 안녕. 어서와 얘들아 안녕. 구찬성이 어서와. 느낌 있네. 못하겠다 씨발. 난 이런 진짜 못했어. 형 근데 옛날에도 인사 안 했어? 난 시청자한테 인사 안 했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런 느낌. 난 이제 방송 키면 대기하면 해놨다가 키면 이제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 일단 오늘은 이러면서 이제 그러기 시작을 하지.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하듯이 너는 한 명 한 명 인사해주는구나. 한 명 한 명 인사하는 이게 크네. 나랑 나랑 왜 하냐 씨발. 다가 뒤져라 이 개새끼들아. 뭔 나락이야. 그냥 스타일 차이야 얘들아. 인사해주세요. 안녕. 근데 닉네임을 또 보고 다 인사를 해줘야 돼. 닉네임 보고. 근데 난 닉네임 보고 인사를 해줘. 그리고 너 몇 살이야 물어보고 너 뭐 하는 애 하고 약간 기억해놨다 다음 인사해줄 때 뭐 너 오늘 뭐 일 잘했냐 이런 느낌 알잖아. 오야 그렇게까지 섬세하게 챙겨준다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친구도 이제 나한테 100개 싸주면서 소령 고맙다 이런 식으로. 약간 커뮤니케이션.
그래. 야, 이건 배워야겠다. 소룡이한테 소통을 하는 법을 안 해. 어, 그래. 형 뭐 100개 터졌다. 아이고, 어, 우리 또 갸라독스가 또 100개. 뭐라, 아이고 고맙습니다. 갸라독스. 갸라독스. 칸초 형, 형도 인사 좀 받아줘. 게이 새끼야. 어, 그래. 갸라독스야, 너무 고맙다. 갸라독스님 감사합니다. 야미, 고마워. 딱딱이 여사라. 근데 그런 거를 난 좋아해서 그런 거야. 스타일 차이야. 근데 이거는 꼭 안 해도 돼. 아, 내게 좀 챙겨주고 챙겨줘야겠네. 어, 그래야 애들이 좀 쏘지. 정기 해준이. 너 저번 달에 몇 개 받았냐? 저번 달에 20개, 20만 개 넘겼지? 7만 개인가? 20만 개. 아, 야, 진짜? 어. 20만 개 넘긴 적 없어? 20만 개를 최근에 넘긴 적은 없어. 나는 근데 나는 그러니까 그게 이번 달 심상치 않다. 아니 근데 내가 하나만 말해줄게. 근데 원래 내가 그래도 십몇만 개씩 계속 꾸준히 받았거든. 근데 이번에 받은 거는 완전 다른 느낌이야. 왜냐면 원래 형들 싸주세요 해서 받는 거랑 그냥 싸주는 거랑 그래서 되게 완전 다른 개념의 풍선을 받은 거야. 뭔 느낌인지 알겠지? 소용이가 그러니까. 좀 많이 스마트해졌네. 좀 얘가 좀 깔끔해졌어. 왜냐면 지금 나 솔직히 놀랬어. 차에 너랑 같이 탔는데 왜 와? 니한테 쉰내 안 나는 날은 오늘이 처음이다. 오 씨. 아 진짜 항상 개밥 쉰내가 났어. 와, 너 이 티셔츠가 보소. 네 새끼 티셔츠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원래 쉰내가 존나 났었는데 지금은 그거 냄새나. 저 뭐냐 섬유유연제 냄새. 아, 약간 오지. 바닐라 향 나. 어. 냄새 좋네 이제. 너 요즘 여자 만나냐? 시발년 새끼 요즘 여자 만나는 것 같아. 왜냐면 얘기야. 지금 수염도 그러고 지금 보니까 좀 깔끔해졌어 얘가. 아 근데 솔직히 형이 근데 내가 수염 막 있고 막 그럴 때 있잖아. 이거 바로 막 냄새 날 때 철구 형 1분 만에 와 이렇게 할 때 바로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옷 입고 오는 거야. 그냥 씻지도 못하고 진짜. 아 그래서 냄새 났던 거야? 어, 그냥 나는 오늘은 뭐 몇 시에 오세요 하니까는 씻고 온 거지. 아 오늘 소개팅 방송에서 그러니까 1분 만에 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저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옷도 그냥 있는 거 입고 오고 씻지도 못하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야. 아 진짜야. 그래서 그래요. 아 오늘 그분은 진짜 좀 너가 잘 해봤으면 좋겠다. 나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너가 또 여자친구가 있잖아 생기잖아. 그러면은 같이 할 수 있는 게 많아. 아 그래? 나도 솔직히 코트컴 하잖아. 뭐 그걸 하라는 건 아닌데 방송적으로도 비글즈 내에서도 여자친구가 있고 와이프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짝짝으로 맞춰갖고 술 먹방을 한다든지 그런 게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궁금한 게 형 말도 진짜 좋거든. 근데 만약에 헤어지면 내려야 돼 유튜브? 내려야지. 아니, 헤어지면 무조건 내려야 돼. 왜냐면 그거는 국룰이야. 아 국룰이야? 헤어졌는데 그걸 안 내리고 있으면 그거는 정말로 그 사랑의 진정성이 없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만약에 뭐 그럴 일 없겠지만 아름이랑 헤어지면 전 바로 내리죠. 예, 바로 내리죠. 야, 저는 진짜 그렇게 되는구나. 송대익은 안 내린다고? 송대익의 방식이 이제 계약서를 쓰지 않았을까? 그쪽은? 헤어져도 저기 없다. 연인 관계 계약서 대리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송대익군은. 내리는 거는 뭐, 나, 그거는 또 모르겠네. 둘이 뭐, 막말로 뭐, 많이를 줬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니까. 남순이는 진결한 적이 없잖아. 다 우결이었잖아. 우결 같은 경우는 뭐 내려도 안 내려도 상관없는 거지. 근데 진짜 찐으로 사귀는 경우에는 헤어지면 내려주는 게 그게 인지상정이야. 솔직히 아, 안 내려도 되긴 해. 그러니까 형 말은 이거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그지. 약간은 도의적으로 안 내. 너는 아 유튜브에서 안 내리면 뭐 그 신고 매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절대 안 돼. 아 인간적으로 도의적으로. 유튜브는 안 내려야 된다. 안 내리면 오바지. 그럼 또 다른 여자친구 생기면 또 올리고 왜 헤어져도 나 가만히 놔둬도 또 다른 친구 생기면 또 올리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최군은 오늘 또 뭐 내려달라고 연락 왔었다고. 그 같이 계속 그러니까 최군도 너무 그 여자랑 같이 하는 걸 너무 많이 해버리면은 그런 경우가 많아. 아싸리. 그래서 고맙다. 최군은 좀 여자 솔직히 최군도 여자 팔이 많이 하잖아 솔직히. 그래서 그런 거지 어찌 보면은. 아니, 아 웃기네. 나는 비공개를 돌린다고? 맞아. 그게 내리는 거야. 그게 내리는 거지. 안 나오잖아. 삭제를 왜 해? 삭제하는 거는 아니지. 삭제는 아니지. 비공개지. 비공개지. 아니 근데 어차피 삭제를 안 해도 안 올라가기 때문에 피해를 안 입히잖아. 엘프야 여기서 뭐 하니? 다 왔는데. 만나. 엘프가 지금 정확하게 주소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야, 형님들 안 주무십니까? 벌써 만명 보고 계시네. 아, 근데 솔직히 아파트가 확실히 좋아. 여기? 이게 외부인들도 쉽사리 못 들어오잖아. 와. 아, 여기 신축인가 보네? 여기 약간 좀 개발되는 그런 쪽인가 보다. 신도시고. 한데 지금 보니까 약간 논밭 배경이 좀 있을 것 같아 보니까. 여기 되게 조용한 편이고 그런데. 원래야 조용한데. 이거 투자를 했을 거야. 지혜가 또 은근히 또 그게 좋아. 아마 이 집은 투자식으로 해가지고 몇 년 좀 깔고 한 5, 6년 살면은 확 오를 만한 부지인 것 같네요. 예. 뭐가 근데 많이 없긴 하네. 여기. 많이 없어 보니까 굉장히 적게. 아, 부산 이후 10년 됐다고요? 많이 됐구나. 근데 되게 조용한데? 아, 12시라서 그렇구나. 하객동? 어, 여기 하객동이야. 연지 때문에 여기 왔다고? 그치,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좀 투자 목적보다는 입지가, 우리 애가 여기서 잘 클 수 있을지, 학군이나 이런 것들, 병원, 학군, 이런 것들 굉장히 보죠. 그런 건 딱 보고 나서 이제 고르죠. 잘 온 것 같은데요, 보니까? 아파트 깔끔하니 좋네. 이렇게 아닌가? 저번엔 다른데. 네, 안녕하세요. 그. 안녕하세요. 소리. 마이크 잠깐 꺼줘. 네. 야, 이 새끼야. 이렇게 안 되죠, 어떻게. 제대로 안 알려줬어? 저는 당연히 맞는 줄 알았는데 그 예전 아파트 이름이었어요. 아, 저게 다른 데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거 예전에 살던 바로 집이고. 바로 옆에 있어요, 근데. 아, 바로 옆이야? 네. 여기서 낚시했나 보네. 잘못 왔어. 근데 바로 옆이래. 네. 상마음이 잘못이 아니고. 아, 이거는 맵 잘못인 것 같아. 카카오 내비게이션 잘못입니다. 아니야, 너 잘못이야. 맞습니다. 이건 제 잘못입니다. 아, 여러분 상마미 너무 오라고 하지만 상마미 진짜 불쌍해 죽겠어 볼 때마다. 왜 와? 말이 없고 일단 걔가 좀 약간 위축돼 보이잖아 항상. 안녕하세요. 코트 형 오셨어요? 항상 이러잖아. 근데 상마님이랑 저도 얼마 전에 얘기를 해봤거든요. 나 보면은 근데 뭐 자기는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좋다고 하는데 뭐 모르겠어요. 그냥 조용조용한 원래 성격이라서 그런 건지. 내가 왜 상마미가 좀 짠하냐면 왜 와? 우리가 비글즈 방송할 때 앞에서 상마미가 세팅할 때 마우스 클릭할 때 손을 벌벌벌벌 이렇게 떨어. 아, 그게 수전증이 보여요? 그 나이에 수전증이 있다고 자기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수전증이 아니라 그런 것 같아. 이제 좀 내가 실수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벌벌벌 떨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날부터는 잠 잘해줘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아우 추운데 에어컨을 왜 켜? 김이 살아가지고. 아니요. 그런 얘기를 하는 양반이 랄프님한테 왜 그러니까? 랄프? 아니 에어컨을 킨 게 이상하잖아. 네가 봐도. 아니야? 레알 모순이긴 하네 이 양반. 너가 매니저도잖아. 에어컨을 왜 키냐 이 빨려나 이런 거 아니야? 근데 나는 그래서 좀 그런 실수를 할까봐 좀 그게 좀 있지. 랄프님도 솔도한다고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 랄프는 절대 그러지 않아. 야 스키, 이거 우리 철고 오잖아요. 랄프님이 어찌 보면 저도 랄프님이랑 이제 코트 형 뵐 때부터 뵀는데. 랄프님이랑 그래도 저도 인사도 자주 하고 그래도 조금 토크도 좀 랄프가 자주 하는 싹싹해. 편이. 랄프가 싹싹한 편이야. 토크도 자주 하는 편이. 매니저들 사이에서도 랄프는 좀 이렇게 싹싹하니 잘 지내는 편이지. 호령아 말이 존나 많다라고 하는데 말 안 하면 말 안 한다고. 지랄 빨강 달고 안 봐도 보인다. 그냥 말 많이 할게. 안 봐도 웃긴 게 얘 말을 많이 하면 나댄다. 말을 안 하면 재미없다. 그게 뭔 차이냐면 내가 봤을 때는 그거 같아. 잡스런 토크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예를 들어서 뭐 신발 얘기를 계속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뭐 키 얘기를 계속한다. 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1, 2분만 하고 이제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잡스러운 걸 계속하면은 이제 약간 억지 오디오 채우는 그렇지 그지 그런 게 살짝 있지. 이게 억지가 쉽지는 않죠. 잡소리 많이 한다고. 아 소령이 잡소리 많이 하긴 한데 난 뭐 들을만한데 그래도 소령이 잡소리는. 텐션 올려라 이게 좀 나도 어찌 보면은 그게 제일 소름 끼치는 말이지. 텐션 올려. 근데 그 말을 하면은 다 같이 비글적이는데 다 텐션이 오르니까 이제 소름 끼치는. 이 웃긴 상황에 나와야 이제 좀 텐션이 올라가지. 아무래도. 아이고. 아 근데 좀 많이 여러분들도 좀 궁금하실 거예요. 진짜 얼마나 아픈 건지, 예 얼마나 아팠는지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으실 텐데, 예 바로 카메라 주고요. 예 전 바로 그 욕실 가가지고 따뜻한 물 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40도로 맞춰가지고 바로 목욕탕 토크 들어갈게요. 예. 와 달달하겠네. 난 다른 건 몰라도 족구집 그 목욕탕이 너무 부러워. 리모델링 5천만 원 주고 했대 거기를. 아, 그 아파트를 처음에 들어가면은 아파트가 애초에 인테리어가 오지게 잘 돼 있는 데는 존나 비싸. 그리고 막 대리석으로 쫙 깔려 있고 막 뭐든지 최신식이고 뭐 저 이렇게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게 A급으로 다 맞춰놓은 데는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엄청 비싸단 말이야. 근데 지금 외지레가 5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인테리어 바꿔놓은 거는 상당히 좀 깔끔하게 잘 해놨더라고. 거기 좀 외지 그 뭐냐 저 리모델링 했다는 거 좀 오래 산다는 소리네. 어찌 보면 그래 몇 그치 년 그렇게 근데 보네. 투자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그 팔 때 아, 팔거나 세를 줄 때도 부동산에서 이제 그 리모델링 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갔으니까 거기를 더 그걸 더 쳐줘서 받아. 아 그렇구나. 형 집도 다른 데보다 5천만 원 정도 더 비싸게 해서 들어왔어. 야, 거기도 외지레, 인테리어 좀 돼 있어서. 외지레는 또 오랜만에 뵙네. 나는 외지레 형님 보면은 또 조금 욕실만 5천이라고? 와 욕실만 5천 아니야? 5천만 원짜리 욕실이면은 그거는 좀 과하지 않나? 어 아니지. 탕처럼 만들었다 그게 5천이라고 말이 안 돼. 아 그건 말이 안 되지. 그건 너무 비싸 말이 안 돼. 다 합쳐서 5천이지. 인테리어를 누가 욕실만 5천만 원 때려받고 그러나요? 그럼 그 집 평생 살아야지. 욕실에 무슨 가라냐. 그지. 총 몇 평이냐는 그때 당시에 그 유튜브 제목에 100평이라고 하지 않았나? 100평으로 알고 있는데. 집이 100평이라고? 네. 에이 아니야. 아파트 100평짜리가 어딨어. 이 새끼도 가만 보면 너무 그거 떨어지네. 그러니까 제목을 일부러 그렇게 지어놔서 그렇잖아. 너 지금 전세 아니야? 응 전세. 그지. 아 50평이에요. 전세가 100명, 좋지. 100평은 솔직히 오바예요. 여기구만. 오 갈아고 있네. 아 진짜로. 소령이 한 번씩 쓰는 이런 용어들이 너무 재밌어. 갈아고 있네. 이게 갈아고가 있고. 너 네 욕할 때 뭐라 그러지? 이 띨빵 뭐라고? 뭐 어떤 거? 뭐라고 했는데? 뭐 욕할 때? 띨빵 새끼 아니야? 뭐 있는데? 끄러지 같은 새끼. 끄러지 같은 새끼야. 갈아고 있네. 끄러지 새끼야. 아빠도 느낌이 있어. 아 존나 웃기네. 그게 삼천포 욕이야?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경상남도 사람들이 쓰면 약간 아니야 뭐... 경상남도 사람들 너처럼 그렇게 잡지 않소. 호감 같은 그런 언어야. 아 호감. 그래? 발란스는 이거는 발란스는 제가 만든 거고. 발란스 좋네. 이게 왜냐면 요런 거 같은 경우는 가라고 이런 거는 이제 마이너즈에서 라바경 이런 형들 재미가 있거든. 가라고 있네. 삥따리 이런 것도 웃겨. 삥따리 새끼야. 삥따리 핫바지 같은 새끼 이런 것도 웃겨. 뺨알떼기? 삥따리 핫바지. 아 뽀잉뽀잉님 어서오세요. 아 존나 웃기네. 지랄 발광 오도방전도 이것도 라바경이 쓰는 거지. 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누구신지 물어보. 아니 야 외지레는 무슨 외부인 받듯이 그렇게 물어보냐? 누구세요? 코트요? 랄프가 당황해가지고 방금
아니 아. 코트요 하고 한 5초 머뭇거리다가 코트요? 하고 아니 근데 이거는 원래 철구 형이 원래나 우리가 오는 거 아니면 철구 형이 해줘야 되는데 철구 형 설마 자고 있나요? 모르는 그럴 것 같은데. 같은데 모르는 것 같아요. 뭐 난 진짜 걱정이 되는데 자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어. 어, 자고 있으면 형 어떻게 할 거야? 깨워야지. 깨워서 오... 잠깐 아 잠자 혼자 하고 있으면 좋지. 네가 더 이거 안 나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야 잠깐만 랄프야 소룡이한테 카톡으로 보내. 아세요? 어어 어. 포수 받았어? 어 네가 누르고 해. 장님도 어. 그래도 이거 직공개를 주소라든지 이런 건 공개 정확하게 안 했기 때문에 좀 가려놓고 가겠습니다. 예. 이건 하면 안 돼. 어. 너 볼 줄 알아? 어, 놀러 가야 되겠다. 오케이. 야, 너 다리 저냐? 아, 이게. 너 예전에 그 수술 받았던 것 때문에 그러지. 아, 괜찮은데 머릿속에서는 이게 옛날 그 습관 먹고 근데 내가 또 머리를 이렇게 쓰면은 또 바로 거기. 자, 마이크 끌게요, 여러분들. 갈 때 마이크 끌 거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어, 엘베 소리 엘베 아직 앞에 안 갔어. 걱정하지 마, 여러분들. 어. 근데 여기도 원래 아름이가 한번 왔었어요. 여기 집 갔는데 진짜 좋았다고 하더라고. 어, 소령아 마이크 끌 타이밍을 네가 얘기를 해줘. 아파트가 다 넓지 임마. 아 이 새끼 잘 안다면 존나 헤매네.
여기 아니래. 다른 입구로 가고 있어요. 건물은 맞는데 소영이가 지금 살짝 헤매고 있습니다. 야, 거기 맞아? 오케이. 괜히 남의 집 벨 눌렀어. 다행히도 안에 사람이 안 계셔. 계셔서. 아, 씨발, 주차장 한 바퀴를 다 돌았네. 어, 힘들어. 거기야? 마이크 안 꺼도 돼? 마이크 꺼 지금? 아이고. 이거 지금 와이파이 접고 들어가야 돼. 여기 안 터져? 네. 야. 아이고. 아이고. 와이파이 여기서 바로 랄프야. 랄프. 일단은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고, 야, 진짜 집 너무 좋다. 집 말도 안 되게 좋네. 야, 여기서 컴퓨터 하고 있었던 거구만. 여기서. 야, 잠깐만. 컴퓨터 열기 빨리 확인해봐봐. 본체 열기 확인해봐. 따뜻해? 진짜로? 아 진짜로 진짜 따뜻해? 만져봐봐 좀 따뜻해 이 새끼 배가 한 것 같은데
좀 따뜻하다니까 봐봐. 씨발 새끼 왜 그랬네 방금까지. 어. 자 안방 어딨나요 혜주 씨? 오케이 바로 앞에? 아니 많이 아파요? 응? 아이고. 어? 괜찮아? 우리 방송 켜고 왔지. 응, 보고 싶어서. 방금까지 담배 핀 것 같아. 냄새 안 미치고. 재미 없어. 왜? 어? 얘네들한테. 야, 빼빼로 대고 했는데, 어, 빼빼로 하나 줘라. 어? 왜 그래? 일어나. 아, 이제 진짜 열 있나 보자. 어, 근데 이제 열은 진짜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손님 대봐. 똑같은데, 씨. 야, 안 되겠다. 야, 랄프한테 저거 가지고 와야겠다. 어, 여기 있네. 채운 게. 고장났어요. 이거? 이거 고장났다는데? 아니요. 아니요. 열을 일단 재지 마시고. 열 한번 재보세요. 아,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아, 내려갔으니까. 내려갔는데 갑자기 열을 잰다. 그러면 갑자기 근데 내 열이 내려간 상태에서 그 온도를 재버리면 좀 말이 나온다. 이게 나오잖아요.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불안 아니에요 진짜로. 근데 목이 쉬었는데 형이. 아니 지금 편도 목은 진짜 안 좋네.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편도가 지금 10창에 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열이 올라왔다. 어제까지 39도였습니다 이거는 현대 유비스 병원에서 전화해도 그 어제 측정 도수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보통 BJ분들이 이번에 감수도 보니까 네. 그 어떤 병이었죠? 그 요로결석. 요로결석 때문에 방송에 이렇게 인증도 하고 또 이렇게 건강검진 받은 그 진단표를 딱 방송에서 보여주고 했었는데 뭐 혹시 진단표 혹시 있나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아니 너무 공지만 딱 딸랑 하나 해가지고 와서 자, 약공지라든지 뭐 이런 것도 뭐 있으면 어제 정확하게 분원하지 마시고 예. 우리 진짜 코로나 검사 받은 거 잠시만요. 11월 예. 12일 어차피 안 나와서 방금 네 잠시만 네 여기 보세요. 보시나요? 번호 공개하지 마시고요. 예, 공장 현대 유비스 병원입니다. 어, 음성. 어제... 아 근데 죄송한데 아니, 코로나가 있어. 아니라. 그게? 예. 그게 아니... 아 잠시만. 그다음 아 그럼 내가 증거 정확실에 내가 아니 목은 진짜 안 좋다. 주작이다. 기다려 보세요. 아, 전화 안 하셔도 돼요. 아니 아니요 이거 확실히... 굳이 전화할 필요 없는. 아 잠시만 이게 주작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주작이라고 아무도 안 얘기 안 하는데. 아 잠시만요. 지금 이 시간에 전화를 받나요? 응급실 전화 받잖아요. 아니 여기 있는데 굳이 전화를 왜 해? 오늘 어 진짜네. 아 일단 예, 뭐 처방전이고 내가 그럴까 봐 속여서 오늘 받아왔어요. 오늘 이민 어제는 응급실을 가서 코로나 검사 받았고 오늘도 열이 안 내려가가지고 오늘 진단서 된 거예요. 네. 아이고. 네네. 조코 씨가 진짜 몸이 많이 안 좋았나 봐요. 정말로. 예. 코코 입이는 오 손도 막 떠네. 아 진짜네. 괜찮아요 진짜로? 11월 12일. 아, 방송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 정도면? 지금 방송을 할 수 있는데. 예. 아니 못 하죠. 목이 못 하죠. 아프다 보니까 이게 왜냐면 내가 못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 말을 크게 하면 말이 안 나와요 지금. 말이 굉장히 안 나오는 상태고. 죄송한데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예. 근데 컴퓨터가 열기가 예. 보통 집에 놔두면 이렇게 컴퓨터가 좀 차갑잖아요. 아, 형누가 이제 처남에 하다가 나갔어요. 아 처남은 지금 어디 있나요? 처남 어디 갔냐? 나갔어. 나갔어. 아, 컴퓨터 다 이 시간 갑자기 나가요? 예. 아 방송하러 내가 네가 보냈어? 아 그래. 내가 보내. 아 아이고 우리 때문에. 아니 열을 재보세요 그러면. 아니 여기도 적혀 있어. 내원시 체온은 38도. 어 진짜로? 어 요거를 보여주자 여러분들. 네 보세요. 맞네. 38도가 나왔네. 아이고. 병원은 주작을 안 해요. 병원은 진짜 아프셨구나. 병원은 어제까지 39도였습니다. 아니 네. 말해봐. 39.5도였어. 엄마 얼굴 말해봐. 아이고. 연지 얼굴 말해봐. 어제 몇 도였어? 솔직히 연지 얼굴. 39도였어. 아 근데 와이프분한테 그만 좀 삿대질 좀 그만하세요. 아프대. 아파도 그래 옆에서 이렇게 지켜. 아 지금 쟤도 돼. 아 진짜 보여. 지금도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났을 것 같은데. 제발. 어 지금 아 그럼 갖고 주작이라고 했으니까 갖고 오신 걸로 주세요. 예예예. 예. 갖고 온 거야. 랄프야. 체온계 줘봐. 체온계. 오, 지금도 37.7이네. 리얼이네.
37.7이야 여러분들 진짜로. 원래 정상온도 네, 36.5야. 예. 이거는 이제 1분 동안 37.9도. 그 임산부 전용 체온계인데 37.9도 예. 빼가지고 요거 이제 예, 버튼 누르고 한번 누르고 겨드랑이 1분 겨드랑이 한번 껴주세요. 이렇게요? 예. 이렇게 한 다음에 예, 예. 1분 동안 끼고 있어야 돼. 근데 이미 지금 귀에다가 여름 됐는데 어디다? 어디 어디쪽? 겨드랑이 여기. 겨드랑이 이, 이쪽? 어 끝머리 다시 할게요. 예. 다시 키면 되나요? 예, 그, 네. 1번? 그래 네. 그거 바로 소리내가지고 냄새로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이 양반 봤는데 진짜 몰골이 장난이 아니네. 아니, 몰골이... 아 진짜 아프구나. 아이고 아 내가 열이 났으면 방송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편도가 부어서 열이 난대요. 편도가 이제 없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내가 근육통 그러니까 주먹이 온다 끝나서 근육통이 너무 심해 팔에 안 들어지는 거야. 긴장이 다 풀려가지고 그치. 방송 일요일에 방송 끝나니까 자고 일어났는데 그래서 코로나인가? 왜냐면 코로나 시대 근육통이랑 이제 열, 몸살 기운 이건데 그래서 코로나인 줄 알고 바로 코로나 뛰어가가지고 검사를 맡았는데 코로나 아니래. 근데 근육통이 좀 사라졌어. 근데 이제 올해 코로나 검사는 두 번 받았지? 예. 네. 그래서 침을 삼키는데 목이 따갑고 여기 만져도 지금 통증이 있어. 제이 씨 눈빛이 진짜로 좀 네. 옆에 왜? 아니 이거 이제 빼라고. 겨드랑이? 어, 빼도 돼, 빼도 돼. 소리 나요. 소리 나요. 아 소리가 난대. 그래서 제가 이제 웬만하면 방송을 하려고 그랬는데 목이 목이 안 나와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 예. 안녕하세요. 한번 해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어 진짜 목이 진짜 안 목이 좋네. 지금 완전 편도가 부어가지고 왜 웃으세요? 웃겨서요. 아 이런 식으로 몰고 아니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 아니 진짜 이런 약한 나약한 그 약한 모습을 제가 좀 처음 봐가지고 진짜로 좀 짠하네. 지혜씨가 뭐 좀 챙겨주셨어요? 네. 아 뭐 챙겨주셨나요? 다들 마이크 보고 가까이서 얘기 한번 해보시면 안 돼요? 왜요, 왜요? 썸일동 안 씻어가지고 냄새 오지는. 지금, 네, 진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편도, 결석이가 편도가 부어가지고, 여기에 다 낑겨 있대요. 이게 못, 지금, 이비인후과에서 안 된대. 인후염 아니야, 인후염? 어, 인후염. 어, 소리 났다. 그치, 인후염 맞지. 자, 체온은? 겨드랑이에서 그거 귀에다 대는 것보다, 자, 소름씨에게 좀 줘보세요, 줘보세요. 줘보세요. 아 이거 안 돼요. 아 냄새 맡지 마. 37.1도. 근데 이거는 그렇게 정확한 게 아니야. 이게 제일 정확한 거야. 이게 제일 정확해요. 네가 재보세요. 봐봐. 이게 진짜 제일 정확해. 이게 제일 안 나오네. 이게 애기들 필수품이라서 이게 제일 정확해. 잡아 소롱이. 봐봐. 예. 35.7도. 35.7. 네. 35.7도죠. 37.9도. 오. 예. 주장 진짜. 아니야. 진짜 주장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진짜 여러분. 그럼 언제부터 누워 있었어요? 예? 언제부터 누워 있었어요? 지금 이틀 됐지 않냐? 이틀 내내 누워 있었다고? 이틀 저는 진짜 너무 심한 39도까지 올라가가지고 어제까지 39도에서 안 떨어져가지고 코로나 검사 바로 아침에 받고 어제 그 다음에 음성 나와서 저녁에 잤는데 38.5도가 되는 거야. 오. 아이고 근데 열이 그래가... 올랐다 내렸다 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언제쯤 났는데? 약도 먹고 할 거 아니야? 못 감은 거 같은데 내가 볼 때는 39도까지 오른 거 주사 안 맞았어? 코로나 아니에요. 예? 주사 안 맞았어요? 아 그 주사 안 맞았어요. 편도 오늘 이비인후과 가가지고 이거 편도 지금 너무 많이 부어있다고 인후염 너무 심하다고 지금 그래가지고 주사 방지 주사만 맞고 저기 해열제랑 그거 편도 이거 가라앉히는 거 그 약만 맞고 왔어요. 아, 이거 며칠 정도 걸리는지 좀 궁금해. 경과. 소령이가 이번에 비글즈를 못하게 돼가지고. 왜요? 아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씨발, 족같네, 개새끼 하면서. 개소리야, 이 개새끼야. 이거 진짜 족같네. 진짜 레전드 한번 쓸래요? 내일 바로 가실래요? 아, 내일 해봐지. 방송은 진짜 할 수 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너 열이 내려야 돼. 왜냐면, 사실 나도 그래서 생각하거든. 좀 장난친 줄 알았어 솔직히 36도 네. 5도가 이제 보통 온도잖아 37.5도 이상이면은 내일 가자 근데 죄송한데 내일 가자고 이 사람 큰 그림 그리고 있어요 내일 가자 한 다음에 쓰러지고 일주일 더 쉬려고 내일 갑시다 내일 9시간 마중 마시다 선생님 다 짜놨어요 형님들 좀 더 그냥 기다리세요 이 양반 나을 때까지 갑시다. 제가 봤을 땐 그게 주말에 뭐예요 어차피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그 풋살인데 네. 그때 다음 주 월요일 전에 쉬시고. 하는 게 어때요? 네? 다음 주 월요일 전에 왜냐면 좀 정확하게 쉬고 내일 당장 하는 건 좀 예봐지 네. 왜냐면 37.9도면은 아, 진짜 높은 거죠 나도 37도가 내일도 올라가고 있나 봐 지금 여기도 올라가고 지혜도? 그러면 안 되는데 일단 쌈나한테 빌어봅시다 아 개새끼야 아 담피면 안돼 인후염 때는 담피면 안 돼요 아 저 담배병 더럽잖아 아니 담배를 아 지혜씨 빼빼로 데이인데 뭐 좀 받으셨어요? 저 빼빼로 데이 거 방금 오빠가 이거 줘서
난 빼빼로도 안. 아니 이런 말씀. 근데 드려도 죄송한데. 예. 철구는 또라이인가요? 아, 말할 게 있어요. 예예 말씀하세요. 아, 이거 한번만 결론 좀 내렸어요. 제가 어제 지혜랑 싸웠어요. 야 이거는 저기 그 본인이 카메라 잡고 얘기하려고 화해놓고 와. 아 진짜 뭐 때문에 얘기 좀 해주세요. 뭐 때문에 싸웠냐면 여러분들 어제 죽으래. 야 앉아서 얘기 길어질 것 같으니까 앉아봐. 와. 내가 죽을 해달라 그랬었는데 아 점심에 전복죽을 먹었어. 어. 근데 전복죽을 먹다가 내가 한 진짜 너무 입맛좀 다섯 그릇 다섯 한 여섯 그릇 반 정도는 먹고 남겼어. 아니야. 아니, 그래서 아 종에 봐. 저녁에 저녁을 해서 다 죽을 좀 해달라 했어. 어. 근데 그때 남겼던 그릇 들고 오는 거야. 아니 그거 솔직하게 아니 그게 전문 내장죽이었어. 근데 그 아직 죽은 시간 지나면 물기가 좀 있는 거. 나 거기에서 야마가 돌아가가지고 내가 존나. 아니 그래서 내가 말을 했어. 오빠 아까 먹었던 죽 있는데 먹을래 했더니 먹겠대. 그래가지고 했는데 한 세 숟갈 전복 내장죽인데 이제 그게 세 숟갈 정도 먹으니까 냉장고에 넣어놓고 아니 그 죽이 종류별로 다 사놨어요. 지혜 씨 근데 그래도 이렇게 아픈 거는 솔직히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아니 데워서 좋지. 그래서 그거 한 세 숟갈 먹었으니까 아직 양 많으니까 이거 먹고 모자르면은 아직 종류별로 있으니까 더 데워주겠다 이랬는데 갑자기 숟가락을 집어던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그게 아니라 오빠 이거 세 숟가락밖에 안 먹어서 이거 남은 거 있잖아 나 많이 남았으니까 그냥 준 거다 이랬는데 개쌍욕을 쳐봤더니 아니, 방송 켜가지고 숟가락 던지는 건 진짜 아니 방송 켜가 아 데워서 좋지 당연히 데워서 좋지 그래서 장아찌랑에서 김치랑 이렇게 줬어 어더니 나보고 네 방송 켜고 네 한번 보자고 내가 김치랑 때려주겠다고 이러는 거야 바싹 없는 거 그냥 봐줬어요 여러분들 어플하다 말았어요 숟가락 던진 거예요 호태형님 아, 진짜 좋네 내일 비서실 가자 그냥 내일? 들어봐 가자 아니 내일 아니, 힘들어 나, 너 힘들지 않을까? 아니 나 근데 지금 열 좀 내린 거고 내일도 내려 뭘 내려야 열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했는지 36.5도 되면은 그때 하자 방송하기 38.6도까지 올라가서 내가 이제 물수건을 계속 했단 말이야 잘 때 어제 아이고 고생했네 지혜가 진짜로 그래서 이제 일어난 어제 오늘 일어나가지고 오빠 또 열 내려야 되니까 물수건 하자 했더니 절대 안 된대 계속 아니 왜? 열이 나야 된대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지금 이 방송이 인증을 하고 있었지 야 이 개새끼야 아 그게 기침하네.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인증을 해 왜냐 갑자기 온도가 누가 이제 인증을 해야 되는 인증하기 없는데 뭔가 사진이나 찍고 해야 되는데 온도가 솔직히 떨어지면 솔직히 의심하잖아 그러니까 온도가 내려가면 안 되니까 이제 딱 찍어서 보여주니까 있어요. 바로 약 먹는 거 보니까 아니 개새끼야 예 약 먹고 약 안 먹고 계속 뻑인 거야? 예 주사만 맞고 뻑인 와 아니 그냥 방송 켜가지고 아니면 잠깐이라도 이렇게 뭐 사진으로 인증하면 될 텐데 그거를 안 했네 아이고 보니까 기분은 좋은데 마음이 짠하네요 저요 오늘 여자 생겼어 그 소개팅 방송 했는데 모두 여자가 생겨요 그냥 한 거죠 먹고 살라고 괜찮더라 시조새 방송 나가가지고 시조새? 근데 제가 봤을 때 님 자빠져 자세히 오버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 억지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자야 될 것 같은데 또 텐션 올려라 하지 마시고 주무세요 해소리가 시발이잖아 맞아 아 제가 봤을 때 진짜로 억지로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프로라서 형이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진짜 힘들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연진은? 연진은 자고 있어 연진 엄마 오빠 감기 때문에 맨 처음에 코로나인 줄 알고 연지 형님 주무시구나 담배를 왜 지혜 씨 방에서 피세요? 여기서밖에 필 데가 없어 아 진짜? 아이고 주민들을 위해서 문을 닫고 패요 아 그래 그거 하면 안돼 왜냐면 흡연이 밖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맡아도 우리가 맞자 이런 말 살짝 뒤로 가자 아 여기가 이제 와이파이 때문에 여기까지 와이파이 안 들어오나 보다 아니 오빠만 담배 피고 와 여기 안 터지잖아 아 그럼 화장실에서 피자 저 저기 화장실 그래 화장실에서 피자 집이 괜찮네 거실은 이따 가자 어디가 야 진짜 야 내일 가자 비그릇 내일 가자 나 뭐야 어? 오늘 그래 지금 다 같이 자자 인정? 자고 텐션 좋게 다 일어나서 내일 한 4시부터 새벽까지 다니는 거야 인정? 아니 우리야 상관없어 근데 너가
야, 약 한 번 먹는다고 바로 아니, 내리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잔다고? 근데 혹시나 다 같이 걸리면 어떡할 건데? 다 같이. 그렇죠. 아니, 나는 안 피는 거야. 너 절로 가. 이게 걱정돼서 말이 안 돼. 근데 여기서 핀다고? 사실. 미친 소리 하지 말고 절로 가. 그래. 넌 뭐야, 나가. 근데 진짜 외지련님 대단하시네. 이런 아니, 소리 급락이 올라가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괜찮은데 너가 37.9도면 진짜 머리 많이 아플 텐데. 갑시다. 아, 내일 일어나면 분명 열 내려 있어. 인정? 아니 근데 죄송한데 여기 와이파이 안 터져서 나와놓고서 왜 또 절로 가시는 거야? 아 뭐? 아니 그러니까 너가 담배 피우고 나오면 되잖아. 그냥 피우고 오세요. 그래 네가 담배 피우고 그래 나와. 너가 피우고 와. 다 같이 피우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잠깐 소리만 잡고 아, 있어. 아, 예, 예. 어. 야, 담배 줘봐봐. 담배 아, 나한테 담배 드렸어요. 외실의 형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철구 형님 진짜 아프신 거 맞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일부러 이제 약간은 가오부리시는 거 맞죠? 아니 근데 아픈데 이제 이게 그 가만히 있는 걸 못 버텨서 그래. 그게 뭔 말이지? 뭔 말하는 거지? 그 가만히 있는 게 못 버틴다는 게 뭐죠? 아니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걸 못 버틴다고. 아 그래 뭘 해야 된다? 아, 뭘 해야 되는 거야? 심심하니까. 아픈 건 아픈 건데 심심하니까. 그럼 또래인가요? 또라이냐고요? 네. 그리고 아니 저는 진짜로 희한한 게 저 양반 진짜 아픈 거 같은데 갑자기 뭐 한다 만다 저런 거 보면 진짜 대단하신 거 같아요. 근데 그런 성격 많지 않나? 나도 그러는데 나도 아파도 심심하면 못 버텨가지고. 아 그럼 뭐 하시는데? 롤이요. 아, 뭐 이해는 합니다만 근데 저 양반 솔직히 이때까지 배그화 했나요? 아 배그 안 했어. 그래요. 아니 근데 솔직히 자고 있는데 일어나가지고 목도 아픈데 또 내일 방송한다라고 하니까 조금 안 아픈 건가? 아 열이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하니까 이제 내일이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 그러시구나. 오유 강아지 이 친구 이름이 뭐 어떻게 되시죠? 쿠키 씨. 아 쿠키 씨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쿠키 씨 고맙습니다. 반가워요. 쿠키 씨. 오빠한테도 이렇게 안 하는데. 쿠키 씨가 확실히 등발이 멋있네. 쿠키 씨는 걸이신가요? 보이신가요? 둘 다 남자. 아, 보이. 쿠키 씨가 확실히 가라꼬가 있으시네. 이 친구가 그 종이 어떻게 되시죠? 웰시코기. 아우, 근데 웰시코기인데 이 친구는 등치가 진짜 크신 것 같은데. 웰시, 원래 웰시가 중형형이랑 큰데? 아니 저는 약간 짧고 이제 소형 그런 것만 봤는데 그건 애기지. 이 친구 가라고 있으시구나. 아니 웰시코기가 원래 장난기가 많잖아요. 네. 아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니 이 친구들 안 주무시나요 근데? 잘 시간 안 됐나? 왜 안 주무시죠? 왜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아니 저녁 12시인데 자야 돼. 근데 왜 집에 누는데 왜 안 주무세요? 저 원래 이 시간에 안 자요. 그리고 뭐? 어제까지 그 애기 입학식이어가지고 애기 그 초등학교 입학 면접 그 추첨일이어가지고 네. 그 한 오후 3시까지 밤에서 해가지고 밤낮이 또 다시 바뀌었어. 그러면 거의 언제 고슬리 가십니까? 전 아침 한 6시 아 한 8시? 그러면 그동안 그럼 뭐 하세요? 12시부터 지금? 롤. 아. 롤 하거나 중두 좋아해서 중두 보고. 왜냐면 중두가 한 5, 60편 많으면 80편까지 있어가지고 네. 그거 다 보면은 이제 아 그러니까 드라마 TV로 보시고 롤 하시고 왔다갔다 그리고 철구 형 죽은 안 챙겨주시고 정치하니까 좋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네가 챙겨줘. 아니 그게 장난이에요. 장난이고 아 그렇게 이제 지내시구나. 아 철구 형님은 주로 이틀 동안 주무시기만 했나요? 거의 자기만 했죠. 아, TV보고 이틀 동안 근데 철구 형 보니까는 딱 봐도 되게 힘들어 보이시는데 이게 방송하는 아니 전혀 안 힘들어 보이네. 아주 쌩쌩한데? 그래요? 아니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힘들어 보이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 뭐 진행병 있는 게 아니고 그래도 외지래 형님 오랜만에 뵈가지고 인사드린 것 뿐입니다. 예. 진짜 잘 키우셨다고 하시네요. 쿠키 형님. 소룡쇼가 뭐야?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뭐 소룡쇼. 아 목욕시켜달라고요. 아 근데 코트 형님 말씀하시는데 저기 욕실 있잖아요. 남자 3명도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는 있는데 저거를 지금 못하는 게 뭐냐면은 욕조가 넓어서 거의 1시간 받아야 돼요. 물을. 아... 그래서 나도 저거 틀어놓고 오빠도 샤워할 때는 물 틀어놓고 게임 몇 판씩 하고 그래. 아 되게 크구나. 아 그래도 저거는 근데 1시간 동안 그걸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네 형님들. 그러니까 미리 말했으면 물이라도 받아놨는데 그걸 몰랐으니까. 근데 이 친구 이름은 뭐시죠? 이 친구는 아 머랭. 아 머랭 씨랑 쿠키 머랭 쿠키 조합이냐. 오예. 지금에도 늦어요. 한 시간을 오빠들이 여기서 가만히 토크만 한다고 성격상 절대 안 해. 아 제가 머랭 쿠키 좋아해서 머랭 쿠키 했어. 아유 쿠키 씨 좋습니다. 예. 아 키우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4년?
아 진짜 두 분 다? 아, 사, 어, 두, 네, 두 분 다. 야, 두 명 다. 4분 4분 4년 성적이. 야, 어 근데 되게 조, 되게 그거네. 좋아하시네. 되게 잘해주시나 보네. 네. 다, 왜냐면은 안 잘해주면 이렇게 할 리가 없는데 두 분 다 잘해주시나 보네. 오빠한테는 안 가지. 왜 이렇게 뭐 소리 지르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얘네가 사랑받고 싶어서 어, 그러시는 거예요. 질투도 어, 많고 얘네. 일단 왔습니다. 잠시만요. 예. 형님 녹으셨으니까. 아니 아니 지금 통화 중이야. 아 예. 통화하고 예. 괜찮다고 하면은 예. 바로 비글즈 들어갈 것 같은데 우리. 아니 이 새끼 뭐야. 아니 저러다 여러분 오를 텐데 어제도 37도까지 내려갔다가 새벽에 39도까지 다시 올라왔는데. 그니까 좀 몸 좀 저기 하고 하라 그랬더니 말을 안 듣네. 그 아까 엑슬루타로는 어? 어? 아니 그리고 그거 상만이한테 물어보니까 코스만 물어봤다더만. 동호수. 그래서 상만이는 주소 아는 줄 알고서는 동호수만 보낸 거라더만. 어 얘기했어요. 상만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랄프가 잘못한 거라고. 왜 상만이 퇴장 만들어요. 퇴장에 넣겠고. 가뜩이나 아까 불쌍하네. 지금 일단은 비글즈 멤버들한테 전화하고 있으니까 전화 다 받고 나면은 애들 의견이 된다 그러면은 바로 들어가고. 오늘 뭐예요? 비글즈 뭐 하는 건데? 우리 원래 짜놨던 콘텐츠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번 주 내에 빼는 게 너 몸 좀 괜찮아지면 빼자 그랬는데 당장 하자 그래버리니까. 성태오빠 아파서 생각 중이라는데. 넌 괜찮아? 너도 아까 보니까 37도 올랐더만. 아, 나는 오늘 좀 약간 목 아프기 시작했어. 상태 오빠도 온도 제로가 나는데. 37도는 정상이야, 여러분들? 36.5에서 37도면. 37도면 정상치. 이 친구 이름이 쿠키랑 모레미라고 하는데 어? 저는 살이 몇 정도였나요? 원래 이 정도 세웠는데 몇 시든. 아 그래? 어떻게 됐어? 어? 우리는 상관없어. 근데 네가 괜찮아야 돼. 괜히 또 우리도 그런 얘기 나오니까 너가 내려가 내려가 낫지도 않았는데 저기 할까봐. 내려가! 아 소리 지르지 마.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어떻게 할까? 뭐 우린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성태도 지금 아프다 뭐 그런 얘기 나오던데. 성태가 아프다고? 남자친구 안 받아? 저기 자는 거 같은데. 진짜로? 아 그냥 내일 하자 그러면 돼. 걔네들은 족스토콜? 일단 내려가 주세요. 내일 하자. 네, 원행치 내려가 주세요. 내일 그냥 하고 어 할 거는 빨리 해버리는 게 낫지. 왜냐면 우리 또 풋살도 있으니까. 월요일 날 풋살이지. 어 그래서 우리 풋살을 이렇게 하자. 내일 일단 비글즈로 아웃이나 타이트하게 컨텐츠 하고 어? 네 컨텐츠 한 다음에 뭐 금토나 알아서 다 방송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날은 우리가 뭐 시청자 좀 내려놓고 풋살 연습하는 방송하자. 어때? 아, 저녁에 상관없어. 어 왜냐면 월요일날이 대회니까 다 전부 다 그로 다 나오니까. 어 어때 여러분들?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콘텐츠는 다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날짜 콘텐츠는 지금 비글즈 콘텐츠 다 짜져 있어. 다 짜놨어. 그래서 굳이 우리가 머리 아프게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내일 하자는 거. 어차피 할 거면 내일 하는 게 맞지. 소영이 뭐 괜찮나? 아 저는 괜찮은데. 아 이 새끼 의사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근데 저는 이거 당연한데. 예. 그만 씨발려라 십성비지대 개새끼가. 이 아들 욕 받고 싶지. 네가 아파서 욕은 안 막는데. 존나 아빠 보이네. 십성비지대야. 얘도 아파가지고 또 씨발 골골대지 않을까요? 난 방송 중에 아프다는 소리는 안 합니다. 이야 욕심. 저 지금까지 방송 중에 아무리 아프더라도 저 아파요. 왜냐면 제가 아프다고 말을 해도 이 새끼들은 말을 듣지 않아요. 이걸 봐주지 않아요. 네가 아픈데 뭐 어쩌라고 그래. 근데 제가 봤을 때 님 큰 그림 그리고 있는 거 야무지네요. 뭐요? 내일 하고 일주일 쉬려고. 일단 내일 불사 쉬는 다음에 아, 그것까지 월요일까지만 딱 하고 이제 쉬려고 하는 큰 그림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네. 일단은 비글즈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일까지 불사 쉬는 다음에 어차피 또 일요일날 불사 좀 쉰 다음에 불사 해가지고 야무지게 월요일날 좋은
경기 보이더라도 여러분 안 왔을까? 예, 맞습니다. 그치, 이번에도 이기면 진짜 우리 급락이지. 롤 빼고 다 이기는 거 아니야? 네, 롤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이 트롤 제기야. 야, 그럼 좋다. 남편이 전화 안 받으니까 손 대지고 바로 가자. 근데 아프다는데? 아, 이 새끼 아픈 건 뭐 제 할 거 아니고 야. 나도 아픈, 나보다 더 아프겠어, 설마. 새끼 아까 전에 비그 단톡에다가 뭐 하십니까 했는데 배그 더럽게 못하는 형님 왜요? 이렇게 카톡이 왔었어요. 별로 안 아파요, 이 새끼. 너 발... 어. 여보세요? 방송 중이다, 뭐 하냐. 누구세요? 네? 누구시냐고요? 아, 너 족발은 네, 철구님인데요? 어, 잠깐 있습니다. 예? 여보세요? 자. 예. 여보세요? 아, 이 씨발 새끼 여자라며. 아, 그럴 수 딱 걸렸어. 전화 받은 여자가. 야, 성대 여자 생겼어? 모르지, 우리야. 뭐 그런 거 성대가 이게. 새끼 여자 있으니까 전화 안 받네. 괜히 오지 말라, 이거네. 같은 집에서 아, 여자 뭐 있으니까. 씨발 새끼네, 이거. 잠시만요. 안 받을 것 같은데. 아, 왜요? 아, 누구랑, 뭐 여자랑 있어요? 저 지금 나가요, 그냥. 아, 아니, 여자랑 있냐고요. 예, 지금 쳐들어갑니다. 저희 저 지금 나가야 된다고요. 아니, 어딜 나가요, 지금? 저 약속 있어서 잠깐 나갔다 와야 돼요. 아니, 어디요? 아, 뭐 여자 만나간다고 해, 여자 만나고. 아, 아니, 여기서 언제 들어오시는데요? 저 새벽쯤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그럼 너희 집 쓰고 있을게요. 아, 저 같은 소리. 아무도 없으니 태어나서 나갔어요. 예? 태어나서 나갔어요, 지금. 일단 내일 비그즈거든요? 아, 야, 생각해보니까 월요일 날 우리 풋살이라서 일요일 날 우리 좀 신다는 마인드로 해가지고 우리 풋살 연습합시다. 아, 오늘요? 아니, 일요일이요. 아, 일요일이요? 예, 왜냐하면 다음날이 풋살 대회니까. 아, 네, 형님 오늘 뭐 바쁘시다면서요? 저는 이제 어차피 몸보다 방송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내려갑시다. 뭘 주작이요? 아니 진짜 진짜 열나요 지금 불화가 아니에요. 오늘 몇 시 할 건데 형님? 오늘 우리가 하면 3시부터 12시까지 한다는 마인드? 오후 3시부터? 네. 그러면 3시까지 갈게요 형님. 밤새 갈게요. 아, 절대로 우리 집은 오지 마라. 아, 그런 마인드시구나. 오, 이 새끼 마인드 봐라. 좋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선생님, 잘 쉬시고, 우리 3시에 봬요. 아, 예, 근데 한마디만 해도 돼요? 네. 서룡이랑 그 코트 형 좀 바꿔주면 안 돼요? 네, 잠시만요. 아, 예, 서룡씨, 아, 저 성대씨, 말씀하세요. 예, 예, 서룡씨, 코트씨. 예. 네, 와. 비니세요? 뭐라고? 뭐라고요? 너네 씨발 오기나 했냐 이 씹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야. 말 걸어보소. 어, 내일 보자. 어, 일단은 창의는 창의는 남순이는 뭐 내일 하자 그럼 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소련 씨보다 성태 오빠가 어려? 아니요, 저보다 나이 많지. 아... 뭐 하세요? 저 지금 방송 껐어요. 저희 방송하고 있거든요. 예예. 저 일단 아니요, 저 진짜 몸이 아픈 상태인데. 갈까요? 아니, 창현 씨도 지금 좀 쉬시고. 네. 우리 내일 야무지게 한번 비그즈 3시부터 9시간 방송해 봅시다. 아, 그 지금 출발할까요? 저희가 그쪽으로 출발할게요. 알겠어요. 네, 기다리세요. 네. 네. 오케이, 창현 씨 가자. 창현 씨가 자고 어차피 갔다 오니까 거기서 점심에 일어난 다음에, 맞지 얘들아? 그게 맞겠지? 그래서 내일 비글즈 하기로 하자. 왜냐면 또 기다리시는 분도 있으니까 내일 일단 비글즈 마무리 지을게요. 오케이? 어, 가자. 오케이. 자기야, 나 내일 갔다 올게요. 야무졌다, 인정? 아니, 걔 진짜 약이랑 다 챙겨줘야 돼. 어, 챙겨. 야, 지혜야. 철구 좀, 약 좀 챙겨주고 다 해줘. 챙겨봐.
아, 아. 야, 방장에 바꿔봐. 이거 어차피 우리 가서 뭐 좀 하다가 끄면 되니까. 오빠 하루 안 오는 거지? 야, 너 좀 씻어라. 씻고 가라. 3일 동안 샤워했어. 나 어차피 차영현 쪽 가서 씻으면 되지. 아, 그래? 나, 나 씻은 건데 오늘 샤워 한 건데요. 오케이, 그럼 저희 창영 집으로 바로 갈게요. 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냐? 씨발. 야, 3일부. 3일. 나 좀 챙겨, 날파리 좀 날파리 좀. 어? 아, 그리고 담배 챙겨야 돼. 담배. 가면서 한 번 사자. 어? 아, 나 한 마리 남고. 나 위에 옷이야. 그래, 상마 비번방 좀 켜라. 예? 아, 지금 뭐 가는 거 아닌가요? 아, 우리가 지금 컨텐츠 갖고 하니까 비번방을 줘. 자, 아, 내가 왜냐면 나는 비번방에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컨텐츠가 있다. 네. 그러면 켜요. 우리는 지금 컨텐츠가 없잖아요, 지금. 저 남순이 지금 자고 있나 봐요. 예. 어제 연락하면 바로 일어나자마자 바로 족스터콜이기 때문에. 네, 그 새끼는 무조건 말하면 와요. 그 새끼 내일 어쩜지 않은 컨텐츠 들어올 거예요. 차라리 비그자는 게 낫지. 맞잖아, 얘들아. 그 새끼 막말로 내일 같이 안 해도 돼요. 그 새끼 절대 우리 견제 못 해요, 여러분들. 예, 그럴 바에야 비그자 하겠죠. 우리 내일 비그자 무조건 할 건데. 아, 이거 맞다니까 하던가요, 그러면. 예? 말이 많습니까? 야, 이거 쪼여. 아니, 편한 거 좀 달라니까. 아니, 지금 아이, 새끼, 이 말도 머리 구멍을 어떻게 편한 걸 입냐니까. 아니, 뭐 씨발, 노가다 아저씨도 아니고 뭐 이거를. 지금 이것도 아저씨 같아. 아니, 위에 그거 내 편한 거 좀 달라니까, 편한 거 좀. 아니, 그럼 오빠 그 옷을 벗어야 된다고. 그냥 후드티 입고 가면 안 되나요? 뭐? 후드티? 넌 좀 싸다, 저 이 새끼야. 근데 이 양반 우리 와가지고 좋은 거 같은데. 이거 인정하시죠. 아플 때 그래도 이렇게 또 와주면 좋지. 예. 옷 천천히 챙기고 나와. 씨발, 어쩌다 또 이렇게 외박하게 됐냐? 뭐 어쩔 수 없죠. 뭐 철구 형이 또 하자고 하시는. 이 새끼 진짜 너무 즉흥적이야. 뭐? 근데 이것까지 솔직히 형 오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하면 흥분이 많으니까. 방제 바로 바꿀게요. 코트 소룡 족구. 창현아, 우리가 간다. 무슨 드래곤볼 모으는 것도 아니고. 오케이, 자, 가자.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실사람들한테 시비를 줘야 돼. 아, 예. 네, 솔직히 말해서. 네네. 내가 볼 때는 남편이 앉아, 이 새끼. 이건 100%야. 새끼, 지금 시간 잘, 네가 BJ는 지금 시간 잘 리가 없어. 잘. 자는 사이즈는 딱 한 개밖에 없어요. 뭐죠? 네? 모텔일 때. 그거 말고는 절대 지금 BJ가 자는 거 많이 안 돼. 그렇다는 거 뭐냐? 지금 부를까봐 괜히 안 받은 거예요. 영신 새끼. 딱 걸렸죠? 형님, 내일 3시 하나요? 네, 왜? 아니, 네, 마이너 잡았네. 야, 씨발이야. 알겠습니다. 아니, 이 새끼는 아직까지 살이 분간이 안 되네. 씨발놈, 마이너 지금 텐션 다 빼고 씨발 비거제도 그냥 멈춰가겠다 이거야? 아니, 그런 거 아니고. 마이너 지 애들이 너한테 뭐라고 해? 아니, 뭐 하는 건 아닌데 내일 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독구야, 이거 얘 약속돼 있다고 마이너 지 가야 된다고 자꾸 그러는데? 뭐? 마이너 지 꼭 가야 된다고 계속 그런 얘기 하는데? 뭐가 돼 있는데? 아니, 원래 하는 날 약속이 돼 있는데 뭐 이런 얘기 또 하자고 하면 말씀드리고 안 하는 거야? 아니지. 잠시만, 거기 컴퓨터 있잖아, 창현 집에. 나 아침이라서 거기서 방송하는 거잖아. 아, 그렇구나. 그러면 될 수 있어. 무슨. 시발은 똑같이 안 해. 아, 근데 상대 집이 안 움직인다, 에어컨 세팅은. 아, 그건 맞지. 맞잖아. 네. 호키씨, 확실히. 잘 나가시네. 아이고, 부키스 할게. 가자. 다 준비됐어? 네. 지혜야. 응? 아, 창은 형 집 주소 알지? 저 받았어요. 아, 오케이. 형님들 이제 LTE로 바로 좀 전환 좀 할게요. 여기 지금 아, 어차피 내려가서 터지니까. 내려가서 터지니까 어차피 이따가 좀 바꿀게요, 형님들. 좀 빼서 1층으로 나와서 지하 1층으로 오세요. 누가 마스크 있어?
맛있어. 어. 야, 고기 살 많이 쪘죠. 살 많이 쪘네. 아, 얘 원래 이 정도 쪄야 되는데 외식고기는. 어, 아니 이거는 그래도 너무 많이 쪘는데 이거 코트 아니야? 아 이거 좀 빼야 되는데. 어, 이거 뚱뚱한데 딱 봐도 빼야 돼요. 어. 제가 봤을 때 이 양만 조금 빼야 돼. 너무 사랑을 많이 줬어. 아 진짜 코트 형처럼 이거 살 좀 빼야 돼. 진짜 걱정돼 양반이. 원래 이 정도 찌는 거네. 아 형님들 이거 맞나요? 어 이 정도가? 나는 솔직히 메시코기 친구들을 많이 봤는데 이 친구는 제가 봐도 동발도 크고 살도 좀 많이 찐 그런 느낌인데. 원래 중요한 게 아니야. 돼지라고. 어. 빼야 된다고. 아 삐그라고. 아유 맨날 감사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배웁시다. 갑시다. 쿠키지 잘 쓰세요. 누구야? 고추님 안녕히 계세요. 일단은 그러면 갈